안녕하십니까. 저물무렵의 김영환입니다. 이번에 두 번째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한 1년 반, 한 2년 전 화첩전이 바로 끝나고부터 소재를 좀 바꿔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다가 지금의 이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이제 집이 조금 작아지고 풍경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이번에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제 내 주변의 것을 이제 소재를 삼았는데 나한테 조금 친숙한 소재, 그러한 소재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재를 구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만 쭉 찍고 지나가면은 아 이게 가서 소재가 될 것 같았는데 실제 가보면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아 이게 아침 10시에 찍었을 때하고 오후 4시에 찍었을 때하고 이 또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어떤 각도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한 사물을 갖고 보통 최소한 두 번 이상은 가서 찍고 또 계절에 따라서 또 한번 찍어보고 이제 그래서 계절에 따른 것은 일단은 풍경 색깔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지만 시간대 그 다음에 날씨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그 맛이 달라지는데 보통 저는 이것을 소재를 구할 때 그냥 이 카메라에서 봐서 일단 또 걸러내지만 이걸 거의 다 사진으로 다시 인화를 해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릅니다. 그 다음에 이 길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 길이라는 낱말을 좋아하는 것이 길하고 나그네라는 이 말이 동행이라고 할까 이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을 많이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이러한 것을 소재를 구하다 보니까 아 길이 있으면 산도 있어야 되겠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하나의 작품의 소재로서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풍경화의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은연중에 자랑을 좀 하고 다닙니다. 예, 나 그림 그린다 이제.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림을 한 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제가 이제 동창회에 우리 동창회에 가면은 막년회를 할 때 개인이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이거를 교환을 하는 이 막년회에 그런 이 저희들의 이 하나의 그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커피 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갖고 오고 그런데 저는 소품을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은 이 제가 가져간 선물이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안 될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정말 이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겠다. 그런데 버리지만 말고 저게 실증이 날 땐 내가 바꿔는 주겠다.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. 자기가 정말 영원히 간직하겠다.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동창회에 가면은 이 화백으로 통합니다. 이제 저희 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이대로 성공을 한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대로 못 사는 이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나이를 계속 먹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는데 주변에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 내 나이가 되면은 학력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대학을 나오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등급을 올리는 그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집에 산다 어떤 차를 가졌다 지금은 전혀 그것이
이 통하지 않습니다. 이 나이에서는. 그러면은 지금이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일단은 갈 곳이 없습니다.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어디를 갈래도 이 자기가 이 갈 데가 없고 거의 뭐 한다고 해봐 골프 뭐 한 그거는 단시간에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이 여유가 있고 그런데도 놀 마당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친구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귈 수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. 오랜 시간에 해서 이게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이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정말 이 은퇴를 했을 때 그다음에 정말 내가 할 일이 진짜 내가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걸로 해서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또 타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이 그림을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좀 자신감도 갖고 그다음에 주위의 부러움도 사고 있습니다. 저는 물론 우리 주변에 저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고맙지만 이 그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들을 이 고맙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를 입문을 했을 때는 참 너무 서먹서먹하고 정말 어디에 앉아야 좋을지 누구를 쳐다봐야 좋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보면은 너무 좋아요. 그냥 정말 반갑고 이제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한 5년 전에 했는데 지금 다시 해서 5년 후에 이만한 유대관계를 못 가질 것 같아요. 그래서 5년 전에 그나마도 5년 전에 유대관계를 갖다 보니까 정말 하나의 어떤 식구 같기도 하고 동료는 뭐 물론 동료인데 그리고 이 제가 이 이러한 이런 동아리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위술반 동료 전부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입니다. 고맙습니다.